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텃밭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층 하단에 제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4년째, 5년째 하고 있는 텃밭인데요. 저렇게 가방을 팽개쳐 놓고 텃밭을 지금 걸음을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고양이들이 있어서 고양이들을 추위를 잘 나게 하려고 고양이 집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고양이들이 지금 저희 집 1층에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어디 제가 오니까 도망을 갔고요. 지금 한 마리는 여기 검은색인데 입가에 점이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노란색 고양이가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제가 고양이 집을 만들어 줬는데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오니까 경계심 때문에 도망가다가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만들어 놓은 텃밭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저기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문을 열면 고양이 보고 막 짖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저렇게 집을 지어주니까 밑에 스티로폴로 제가 이중으로 비닐도 한번 덮어주고 그리고 문에 도망간다 완전히 저쪽으로 가는데 이 노란 고양이도 여튼 이 고양이 집이 조그만데 저 안에 세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저기 안에 제가 지어준 집인데 여기서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호박 내 텃밭 이렇게 생겼는데 꽤 커요. 그래서 한동 두 동, 세 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료를 퇴비를 좀 뿌려서 텃밭을 만들어 줄 건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고 앞에 비료 푸대를 놔서 바람이 좀 잘 막아지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막혀져 있어서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저 비료를 주고 나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시면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바로 요게 방풍나물이에요. 요거는 방풍 그러니까 풍을 막아준다고 해서 방풍나물인데요. 요거는 사실 나물로 해먹고 그리고 약초이기 때문에 발효액으로도 해먹는데 굉장히 맛있지만 많이 나진 않아서 그냥 저는 쌈으로 많이 해먹고 있고요. 요거는 당귀예요. 당귀도 쌈으로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당귀가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잠깐 와가지고 조금 더 파릇파릇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부추인데 부추는 한번 싹 잘라주면 조금 더 숱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싹둑 잘라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금강초예요. 이 금강초라는 식물인데요. 이건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좋은 거라서 잎을 따서 말려서 차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데 요거는 뭐 그대로 계속 뜯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겨울에도 그대로 있다가 다시 또 뿌리에서 싹이 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도 지금 금강초가 자라고 있고요. 금강초는 자생력이 굉장히 강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곰보배추예요. 곰보배추라는 거는 어느 분이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곰보배추는 이렇게 곰보처럼 배추가
생겨서 건부배추인데 이것도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서 이것도 그냥 먹기엔 조금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수확해서 발효액을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장미인데 장미가 오며 가며 동물들이 아마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새싹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란 장미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자기 집인데 왜 저기 있냐며 왔다 갔다 계속 눈치를 보면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산도 잘 타요. 그래서 산도 올라가기도 하고, 오! 올라간다! 올라갈 것 같은데? 오! 안 올라가네요. 텃밭거름을 다 뜯었어요. 그래서 이 텃밭거름을 전체적으로 이 밭에 싹 뿌리고 한번 뒤집어서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베란다에 무화과가 있잖아요. 그 무화과에 넣으려고 거름을 일부 덜어 놓았습니다. 텃밭에 전체적으로 거름을 뿌려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비료도 같이 있어서 복합비료도 같이 섞어서 이거는 복합비료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 같은 건데요. 영양제를 많이는 아니어도 골고루 뿌려서 영양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섞고 비가 오려고 해서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뿌려서 이제 마구 섞어주겠습니다. 오, 비 와요. 비가 오면 되게 좋은 건 흙이 잘 섞인다는 거, 영양분이 잘 섞여서 좋습니다. 소나기가 제가 들어가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잠깐 와 있는데 바로 저렇게 고양이가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1층 화단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고양이 집에 세 마리가 살고 있는데 두 마리는 제가 나오니까 도망을 갔어요. 지금 이 녀석도 도망을 가는데 추우니까 곧 들어올 겁니다. 제가 빨리 텃밭을 떠나야지 녀석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들어와도 되는데 이제 좀 친해지면 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퇴비랑 그리고 복합비료를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예전엔 제가 비닐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닐을 씌워서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밭을 만들어 놓고 한 1주나 2주 후에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좀 힘이 약해서 덜 섞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섞어서 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화과. 요거는 무화과 심으려고 가져갑니다. 원래는 저렇게 하나 정도 심었다가 점점점 키워서 지금은 이렇게 동이 하나, 둘, 셋 요렇게 있어요. 세 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호박내 하우스의 텃밭 일기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